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첫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뭐 퇴근길에 서로 막 만나려고 문자 주고받는 그렇죠? 거죠? 첫 번 나가게 될 기회가 돼서 그날 반차를 나갔어요. 보통 5시에 퇴근하는데 그날 1시에 퇴근했죠. 처음 반차를 쓴 건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들른 곳, 제과점이었습니다.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먼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별 망설임 없이 케이크를 골랐던 두 사람. 가게 직원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뭐 엄청 화기애애하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사서 새별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24분. 집으로 가는 동안 말없이 걷기만 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혹시 둘이 싸운 걸까요? 얘기하고 손잡고 뭐 그럴 때인데. 앞만 보고 가요. 전혀 뭐 지금 뭐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하나 없었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내일 뭐 만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만 대화를 오고 가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4시 37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4시 51분에 제가 답장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없었거든요, 연락이. 근데 새별 씨는 그 후로 끝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새별 씨의 집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오지 않나요? 뭔가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새별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데요. 놀랍게도 남자친구 재민 씨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겨우 20번째 생일에 세상을 떠날 줄. 그것도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손에 말입니다. 딸을 보낸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딸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직 현장을 치우지 않았네요. 그런데 아빠, 나 내일 생일인데